예쁘게 안 나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내 영상을 내가 보는데 좀 너무 못생겼어. 원래 그런 건. 안녕하세요. 라이언 TV의 라이언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분께서 요청사항을 남겨주셨어요. 카푸치노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남겨주신 댓글 같은데 테이크아웃 잔에다가도 카푸치노를 만드는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거품이 풍성하게 나온다고? 이게 카푸치노라고? 라는 느낌의 카푸치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카푸치노 스티밍 영상을 안 보셨다면 지금 이 영상 빨리 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거부터 보고 가세요. 이거부터 보고 가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시작할게요. 요게 제가 만드는 뭐 매장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카푸치노 어떠세요? 자, 엄청 탱글탱글하죠? 흔들어도 거품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거품층이 여기 밑에까지 차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어도 음료가 넘치지 않아요. 그만큼 거품층이 풍부해야 되고 많아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막 흔들어 이렇게 막 흔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카푸치노 못 받아봤어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주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원리를 이용을 한 건데 약간의 시간차를 둔 거예요. 시간차. 그 카푸치노용 스티밍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거품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잔이 평평해질 때까지 거품을 채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우유 거품들을 조금은 시간을 두세요. 그 사이에 커피가 많이 식진 않습니다. 그 잠깐의 사이에 거품층이 우유랑 섞여 있다가 이 우유가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정말 가벼운 거품층만 위쪽으로 뜨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남아있던 스팀 밀크를 다시 붓게 되면 이 층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차 있었겠죠. 여기까지 차 있던 게 우유랑 거품이 또 밑으로 들어가면서 살짝 밀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것만 잘 살리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카푸치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거품층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떴을 때 이만큼의 거품을 떠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쪽에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만큼까지 그리고 요 정도의 밀도까지 여러분들이 스티밍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카푸치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카푸치노 스티밍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스팀 피처는 꼭 차가운 상태여야 되고 우유도 역시 차가운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차가운 우유를 사용했었던 거였고 지금 제가 일부러 우유를 조금 미지근하게 좀 만들어 놨어요. 미지근하다기보다는 좀 차갑지 않다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품질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팀 피처는 차가운 상태이긴 한데 우유가 약간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우유가 스팀 피처의 온도를 살짝 더 높여놨을 겁니다. 미지근한 우유였으니까. 그리고 바로 공기 주입 해주고 하면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스팀 피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어요. 만들어진 거품 자체도 조금은 더 성근 거품이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거품을 좀 깨고 나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제가 원래 계획했었던 그 거품의 양보다는 좀 적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똑같이 16온스 잔이고요. 절대 작은 컵이 아니에요. 제 손이 큰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일단 거품이 떴어요, 이미. 그리고 평평하게까지 채웠는데 우유 온도도 좀 높고 거품은 생각보다 곱지 않고요. 거칠죠. 거친 거품들은 이렇게 약간 태핑을 이용을 해서 깨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건 좀 많이 거치네요. 그리고 시간차를 두어서 하려고 해도 지금 양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벌써 다 썼어요.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 우유 양은 같은 양을 사용했는데 퀄리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우유 온도 때문입니다. 600ml 피처에다가
이 코 부분까지 우유를 채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품을 가득 채울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뽑아주고, 솔직히 지금 이 카푸치노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를 뽑는 동시에 스티밍을 함과 또 동시에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이 끝났을 때 스티밍이 끝나야 되고요. 바로 또 에스프레소랑 스팀 밀크를 섞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전 롤링이라고도 하죠. 해서 거품을 가득 가득 만들어주고요. 위에 약간 좀 거친 거품들이 남았네요. 태핑 통해서 큰 거품들 깨주고, 에스프레소를 바로 잔에다가 담고, 약간 찰랑거리는 상태에서 바로 잔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 위로 들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거칠어졌어. 큰 거품들 좀 깰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스팀 피처에도 아직 거품과 우유가 좀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벌써 잔은 가득 찼어요. 이 잔이 가득 찬 이유는 다 거품 때문에 이만큼 차게 된 거겠죠. 이때 약간의 시간을 두시고 잠시 정리를 합니다. 냉장고 속에. 아, 그리고 스팀 피처를, 마이크가 꼈어요. 스팀 피처를 만약에 실온에서 보관을 하시는 매장이시다 하면, 카푸치노를 하기 전에는 스팀 피처를 얼음을 좀 담아두세요. 그래서 스팀 피처 온도를 급격하게 좀 낮춰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롤링을 통해서 스팀 피처에 남아있는 거품들 모두 다 긁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가운데다가 부어주면 아까 그게 더 예쁜데? 이렇게 약간 푸릉푸릉한 카푸치노가 완성이 됩니다. 흔들어도 쏟아지지 않아요. 아까보다 좀 낮아. 아쉬운데?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카푸치노를 만드는 영상을 오늘은 제작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잘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지금은 거품이 좀 죽은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카푸치노를 여러분들이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바리스타 분들, 그리고 카페 알바생 여러분들, 카푸치노 스티밍 조금 더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더 풍성한 거품의 카푸치노를 많은 분들한테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이제 여기 위에다가 뭐 시나몬 파우더나 아니면 초코가루 뿌려서 드시면 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이언 TV의 라이언이었어요. 옛날에 이거 거품 키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재야? 아재냐고. 아재냐고.